안녕하세요. B&B 강남 발견사장 안과 김진국 원장입니다. 한 20년 정도 해서 한 40만 명의 시력교정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는 시력교정뿐만 아니라 여기 수반되는 녹내장, 또 백내장, 망막질환을 포괄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만성피로, 건조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능의학, 영양학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충북대학교 김윤계 교수님과 같이 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말기 녹내장 치료 또는 황반변성 같은 치료를 해서 우리 현대인들께서 80세 이상의 평균 수명을 갖고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 눈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구피로라는 것은 단순히 눈피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과정은 복잡한 과정인데요. 즉 카메라, 눈이라는 것은 카메라에 해당되고 눈에 찍힌 영상을 후두 쪽에 가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즉 뇌와 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은 뇌가 같이 피곤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이 눈과 뇌죠. 따라서 내 몸이 피곤하게 되면은 먼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눈과 뇌가 피곤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정보의 80% 이상을 눈으로 듣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환경하에서 아침부터 스마트폰 보기 시작하고요. 또 출근해서 모니터 보고 또 집에 와서 다시 또 지하철에서 또 모니터 보고 스마트폰 보는데요. 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피곤한 것이 눈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전신이 피곤한 거죠. 특히 뇌와 연관돼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 피로를 느낀다. 따라서 내 몸에 에너지가 딸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젊었을 때는 사실 그 안과에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컨택 렌즈 문제라든지 시력교정 이외에는 잘 오질 않는데요. 중년 이후, 40대 중반 이후로 해서 안과를 오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눈의 피로도를 느끼는데 이때가 바로 인체로 보면 노화가 시작될 때입니다. 즉 내 몸이 노화가 돼서 흰 머리카락 생기고 피부도 늙기 시작하고 또 이때 눈에서는 녹내장 또는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망막질환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즉 이런 노화도 오기 시작하는데요. 따라서 여성의 경우에는 그 폐경이 오기 시작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가까운 게 안 보인 노화 때문에 노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즉 노화 현상 때문에 오는 요 시기 때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이 오기 시작하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어떤 노화 현상과 같이 관계 있다. 따라서 보통 분들은 45세, 40세 중반 이후부터는 만성피로에 의한 눈피로가 같이 오기 시작하고요. 근본적으로 그 밑에는 몸의 피로, 또 노화 현상이 밑에 있어서 눈에도 같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 그 스마트폰 환경하에서 상비약으로 눈물약을 많이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눈물 안약과 식염수를 갖고 다니는데요. 상당히 좋은 거로 봅니다. 우리가 그 입이 마르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눈도 마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따라서 컨택 렌즈 끼는 분은 물론이고요. 보통 분들도 컴퓨터를 보거나 스마트폰 볼 때 눈물 안약, 인공 눈물 안약을 쓰거나 또는 식염수를 넣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그러나 보통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나 안약을 쓰게 됩니다. 즉 증상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쓰는데 이것은 장용하게 되면은 건조증을 또 유발하거나 또는 백내장 또는 녹내장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런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쓸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야겠고요. 또한 출혈이 자주 되기 때문에 혈관 축소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피네프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혈관 축소제를 쓰게 되면 눈이 맑게 보이는데 이 역시도 오래 쓰게 되면 오히려 눈이 더 출혈이 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가급적이면은 눈물 안약이나 식염수를 쓰게 되겠고요. 불가피하게 스테로이드나 축동 혈관 축소제를 쓰게 될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르고요. 이런 것을 오래 쓰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녹내장 또는 백내장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건조증이 더 심하게 됩니다. 즉 내 몸이 완전히 피곤하기 전에 처음 느끼는 증상이 눈으로 오게 되는 거죠. 즉 그 눈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의 80% 이상을 얻게 되고 내 몸이 피곤하기 전에 눈이 피곤하게 됩니다. 즉 눈이 피곤한 걸 방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몸이 피곤하게 되고 감기, 몸살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이 만성피로가 밑에 깔려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눈피로를 먼저 경험하게 되고요. 여기에 그 사실은
현대인들이 과중한 눈의 사용 또는 직장에서 승진이나 또는 어떤 시험에 대한 압박 또는 업무의 과다 이런 것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했을 때 눈의 피로가 먼저입니다. 이랬을 때 사실은 눈 자체가 피곤한 것보다는 몸 자체가 피곤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뇌와 연관돼서 자, 카메라로 눈이라는 건 카메라로 눈을 사물을 찍는 것인데요. 이 단순히 카메라로 찍는 물체를 내가 비교, 판단 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뇌와 신속한 관계로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소화력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어깨가 많이 뭉쳐 있거나 합니다. 따라서 눈피로라는 것은 단순한 눈피로가 아니라 전신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만성피로, 특히 건조증이 수반한 눈피로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눈 피로를 막는 좋은 예방책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눈은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멀리 볼 때 쉬는 겁니다. 가까이 볼 때 일을 하죠. 자, 근육을 너무 움직이면 눈이 근육도 피로하듯이 눈이라는 것도 가까이 보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과 전문의들은 옛날에 50분 보고 10분 멀리 보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2분 가까이 보고 10초 멀리 보기 2010 운동을 해서 멀리 보는 것, 즉 밤하늘의 별을 보거나 하늘을 볼 때 가장 눈이 편하게 쉬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가까이 보고 있는데요. 2분 집중하고 10초 멀리 보기, 즉 눈을 쉬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눈에 대한 영양소, 다시 말하면 비타민 A, 루테인 또는 항산화제가 들어간 영양소를 많이 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40세 이전에는 2년에 한 번씩 또 40대 이후에는 눈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요. 특히 현대인들은 근시가 많습니다. 근시가 높은 분들은 보통 분에 비해서 녹내장 또는 백내장 또는 그 망막 질환이 2, 3배가 높습니다. 따라서 40대 이전에는 2년에 한 번 또는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망막 검사 또는 백내장, 녹내장 검사를 우리가 OCT를 찍는데요. 눈 MRI가 있습니다. 이런 OCT 검사를 통해서 눈 검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주로 40세 중반 이후로 눈에는 노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즉 가까이 보던 물체가 안 보이는데요. 노안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안경을 끼든 컨택렌즈를 끼든 멀리 잘 보이게 한 눈에서 가까이 신문 글자가 안 보이는 걸 노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개 45세 이후에 시작을 하죠. 이때가 되면 그 노안이라는 것은 노화의 일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늙었다는 거죠. 흰머리 생기고 또 피부도 망가지듯이 똑같이 오는 건데요. 이때 눈에 대해서도 녹내장 또는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망막질환이 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노안에 오는 시점에서 눈의 질환이 많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원인이 노화일 수가 있다. 따라서 안과 전문의들은 우리가 항산화 요법을 많이 권합니다. 즉 우리가 식생활 습관 중에서 너무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마시고요. 자연계 존재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들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해서 이것이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시고 특히 비타민C 같이 얻기 쉬운 그런 항산화 요법을 많이 쓰시고요. 눈에는 특히 그런 루테인이 또 좋습니다. 루테인이라는 것은 망막의 필수 영양소인데요. 그 인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관 중에 하나가 심장으로 또 알고 있지만은 눈의 중심부는 어느 한쪽을 계속 보고 있죠. 그 망막 대응점이 평생 동안 고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성분이 루테인인데요. 루테인이라는 것이 인간이 합성을 못하고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세 이후에는 이런 그 루테인이라는 뜻은 노란색이라는 뜻인데 노란색 영양소, 즉 계란 흰자에 하루에 한 한 개 정도 또는 그 토마토 또는 이제 뭐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고구마 또는 호박 이런 그 바나나 같은 걸 좀 드시게 좋겠고요. 안 되면은 루테인 영양소를 더해서 그쪽에 영양소 밀도를 높게 됩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이런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이 오는데요. 자, 평균 수명이 83세 여성의 경우에 남성의 경우 79세까지 갑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동안에 눈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해야 됩니다. 특히 녹내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오게 되면 증상이 발견할 때에는 시신경이 50% 이상 망가졌을 때 증상이거든요. 따라서 조기 검진을 통해서 이런 녹내장 또는 백내장, 망막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고요. 평소에 이런 그 40세 이후에 내 몸이 피곤할 때 원래 그래 또는 나이 드세요 그런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때부터 항산화요법 시작하시고요. 눈에 좋은 영양소 드시고 또 정기검진을 통해서 80세 이후까지 건강한 눈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